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 등을 찾아서 격하게 이른바 검찰청사 술판 의혹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먹고 마셨다는 술과 연어, 이 검찰 측이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바뀐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어찌영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. 어떤 점들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어긋나는 건지 잠시 후에 요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. 연어의 진실입니다.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